정확히.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을까요? 빨리 읽는 건 뭐라고 하죠? 속독이라고 하죠. 정확히 읽는 건 뭐라고 하죠? 정독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속독과 정독을 합쳐서 독해력이라고 말을 하죠. 그렇다면 왜 비문학 먼저 수업하는가? 비문학 말고 화작문, 문학 먼저 수업하면 안 되냐? 비문학이 가장 먼저 수업하기 좋은 이유는 비문학을 공부하면서 독해력이 늘기 때문입니다. 비문학에 담겨 있는 이 독해력, 깔끔하게 독해력을 공부할 수 있는 건 비문학밖에 없어요. 그러면 화작문, 문학, 얘네는요? 얘네는 뭐 별도의 스킬이 필요해요. 발표라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, 어떻게 풀고, 답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별도의 스킬이 필요한 건 맞아요. 그러나, 얘 가장 그 별도의 스킬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베이스 되는 시멘트, 요 베이스가 뭘까요? 독해력입니다. 빨리 읽을 수 있어야죠, 일단.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진 않아요, 사실 풀 때.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읽을 수 있으나, 이 글이 어떻게 쓰여졌고 어떤 맥락으로 흘러가는지는 알아야 빨리빨리 찾을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읽는다 하더라도 빨리 읽을 수 있어야죠. 그럼 뭐가 있어야 돼? 독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, 그죠? 화작은 당연히 독해력이 그럼 필요할 것 같고, 문법은요? 음에. 이거 나옵니다. 이런 긴 문법, 아직도 나와요. 얽매하는 분들은 알겠지만. 이거 분명히 말하는데, 안 보고 풀수 있는 것들도 나오기도 해요. 우리가 평소에 제대로 잘 공부를 했다면. 그러나 요즘 나오는 추세는 대부분 조금은 읽어야 풀수 있도록 하죠. 그렇다면 이걸 뽑아서 읽을 수는 없습니다. 어디서 우리가 모르는 게 나올지 모르니까. 그래서 우리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이거 2019년에 실시한 2020학년도 6월 고3 모평인데요. 이거 같은 경우는 배경 지식이 있을 수가 없죠. 어휘적 빈자리 들어본 적 있어요? 어휘적 빈자리? 없죠.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야 하는 문법 문제였습니다. 근데 문법은 다섯 문제를 5분 안에 풀어야 되죠. 여기서 막히면은 어떡합니까? 시간에 쫓기죠. 그래서 우리는 뭘 길러야 된다고요? 독해력을 길러야 된다고요. 쌤, 그럼 문학은요? 문학은 왜 독해력이 필요한데요? 문학도 맞아요. 별도의 스킬이 다 있어요. 예. 뭐야? 고전소설. 엄청 길죠? 무슨 한 페이지에 4분의 1을 빼고 한 페이지에 4분의 3을 차지하고 뒤에 또 있어. 엄청 깁니다. 어떡해. 빨리 읽어야지. 빨리 읽어야 되고 정확히 읽어야 되지. 근데 비문학이랑 읽는 방식은 조금 다르겠지만 어쨌든 기본 베이스는 뭐라고요? 독해력이라고요.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항상 비문학부터 수업을 합니다. 비문학이 어느 정도 잡히면 독해력이 잡히고, 독해력이 잡히면 다른 분야들, 뭐 문학이라든가 화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잡힌다고요. 이 기본 베이스가 잡히고 난 뒤에 각각 분야에 따른 다른 독해법, 그리고 스킬, 풀이법 등을 적용해서 푸는 거지, 기본 베이스 없이 한다 하면 이게 읽히겠냐고요. 그쵸? 그래서 독해력 먼저 기르기 위해 비문학을 먼저 수업한다는 거.